SK에코플랜트가 사천 대진산업단지에 2차 전지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업체 측은 주민 우려가 해소된 뒤에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남도가 진주시 정촌면에 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일부 도의원은 진주병원의 적자 우려와 위치를 문제 삼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법정 감염병 백일해가 경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방의회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사천과 하동이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가운데 트리 점등식 행사도 펼쳐집니다. 진주시 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상임위의 방청을 제안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제안했었는데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지금까지 제안하는 것은 과도한 제안이란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 대진 일반선단에 2차 전지 처리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계획 제출에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천시도 서류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곤양면에 이어 27일 서포면에서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SK에코플랜트.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폐수가 광포만으로 누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최고 우려한 것은 좀 이거 폐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했지만은 그 폐수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증발 농축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폐수를 증발 농축해서 이 폐수 자체는 증기화시키고 나머지 이제 오염되는 이제 결정 부분만 이제 매립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천시도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류가 접수된다면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단지 겸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대진 일반 산업단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의료 취약지로 불리는 서부 경남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 개원이 목표였는데요. 경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의료원 부지 매입 신축 안건을 심의했는데 적자 운영과 위치의 문제를 삼으며 부결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조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부지로 꼽힌 진주시 정촌면 일원입니다. 이곳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비와 병상 규모 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병원 부지 매입 신축권을 부결시켰습니다. 사업 규모와 적정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적자 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경남도는 흑자를 내고 있는 다른 지역 의료원을 벤치마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초기 병상 수와 진료과 등을 조절해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초기에는 한 160병상 정도로 해서 의료력도 한 절반 정도 해서 진료과 단 12~13개 정도를 출발해서 초기에는 오는 입원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외래 환자를 보고 점차적으로 이제 의료 인력과
운영비를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의 위치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전주권이 3.4명이나 3.33명, 전국이 2.97, 전국보다 높습니다. 진주가. 경남이 2.44, 우리 경남보다도 진주권이 의사수가 많습니다. 김해는 사실은 저 그나마 그래도 좀 낫긴 한데. 그나마 뭐가 그나마 낫습니까? 예. 제가 저 뭐 병원에 세 번째 가가지고 진료를 못 받았어요. 3시간 기다리다 왔거든요. 네 번째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신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보는데 김해가 심해요. 근데 뭐가 괜찮습니까? 결국 이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경남도는 일단 내년 1월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료치약지로 불리는 서부경남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며 빨라야 내년 5월쯤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가운데 하나인 백일해가 경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100일간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영아와 고위험군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15도 안팎의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기침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 코로나19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일부 증상을 공유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제2급 법정호흡기 감염병 백일해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작성 기침과 숨을 들이마실 때 웁소리, 콧물, 미열 등이 있습니다. 주로 기침, 재채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기관지 폐렴, 중이염을 비롯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백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 6세까지 총 5회, 11세에서 12세에 추가 접종하며 이후 매 10년마다 접종이 권고됩니다.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이 1, 2주간 나타나고 이후 1에서 6주간 발작성 기침이 있으며 기침 후에 흡기시 읍소리, 구토, 무호흡 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관지 폐렴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망률과 이한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선 한 해에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980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등의 경우 전국에서 도내 확진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24일 기준 160명이 백일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경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73명, 함안 6명, 김해와 거제, 의령에서 각각 2명씩이며 서부 경남에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일단 도내 일부 지역에 한해 유행 중인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 접종 간격 최소화 등 대응에 들어간 상황, 또 50세 이상 폐질환자와 12개월 미만 영아 등 고위험군을 위한 임시 가속 예방접종 사전 검토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유행 집단 혹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질병청 검토 결정에 따라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속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는 접종으로 생후 6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현재 19세에서 12세 사이 연령층에서 유행하고 있어 기초접종뿐만 아니라 추가접종도. 방역당국은 도내 확진자 대다수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에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27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인구 소멸 극복과 관광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25억 원 증액한
6,50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노인센터 건립 등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선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와 백연유연지 오토캠핑장 조성, 상림권역 관광성장 프로젝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제조,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관광호텔 유치,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등 지역산업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 달 19일 군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제4회 사천 전국실버 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요제는 예선을 통과한 전국 15명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대상은 전남 화순군 출신 조수환 씨가 니미여를 불러 수상했습니다. 한편 사천 실버 가요제는 실버 세대에게 사천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남해 미조면 조도 다목적 회관에서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현장 포럼은 조도와 호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섬 바랫길 개통 이후 관광객이 늘어났다며 쓰레기 처리장과 화장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진주시와 태국 치앙마이가 문화, 산업, 관광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주정부의 초청을 받아 현지를 찾은 진주시 교류협력단은 조규일 시장을 단장으로 교류협력 관계자 8명, 예술인 21명이 참여했습니다. 교류협력단은 26일 두 지역의 예술 작품이 공동 전시된 국제 미술교류전 오픈식에 이어 치앙마이 최대 축제인 러이크라통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진주시는 향후 세계의 창의도시들과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히는 한편 특히 이번 치앙마이의 경우 예술인 간 첫 민간 교류가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트리 점등식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일정이 지역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같은 날 곤녕면에서도 새마을 부녀회에 김장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요일은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고 같은 날 삼천포 농협 앞 광장에서는 성탄 맞이 트리 점등식 행사가 펼쳐집니다. 하동에서도 군의회 정례회가 오는 금요일 시작되는데요.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개정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하동체육관에서 열릴 금남고등학교의 야구부 창단식이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소식입니다. 남해에서도 화요일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가 펼쳐지고 오는 금요일에는 남해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화합 판마당이 남해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양 어린이 10만이 극단의 아동극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총 4번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돼 상임이별 회의가 진행되고 오는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상림 고흥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엔 산청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 산청군 이외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에서 가족 화합을 바라는 송년 행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양한 체육 행사들이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철도 문화공원에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진주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축제입니다.
일요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트리에 켜진 불은 12월 말까지 밝게 빛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 곤명 출신인 이장희 동부청과 회장이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6번째 고액기부자인 이 회장은 법정 한도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동매법인인 동부청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 모집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업체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올해 남해군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104개 상품을 선정해 제공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진주시의회 상임위 회의 직접 방청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제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희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 진주시의회는 본회의장을 비롯해 도시환경, 기획문화,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 회의장까지 방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의의 직접 방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진주시의회는 여전히 시민단체나 진주시민들의 상임위 방청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직접 방청 제한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진주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방청을 허용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국면에서는 방청 제한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의회 방청과 관련해 세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 의회가 회의장이 좁고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라는 핑계를 대며 직접 방청을 제안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생중계는 직접 방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시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상임위원회 직접 참관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시의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주시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직접 방청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집행부 업무 보고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의 장소도 많이 협소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직접적인 방청을 제안한다고 전하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네, 정희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시의회 상임위 직접 방청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주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의정 활동은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GPG였습니다. 지난 26일 사천체육관에서 서부경남 이주민센터 주최로 제25회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사천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10개국 외국인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대항 배구대회와 우리 문화 체험 마당을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진주시 보건소가 2024년 보건소 기간제 의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용된 기간제 의사는 진료와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를 맡게 됩니다. 남해대학이 스마트팜 관련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4일 부산 동명대에서 열린 스마트 아그로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남해대학을 비롯한 링크 사업 7개 대학이 참가했습니다.
원예 조경과 학생으로 구성된 팜 인더 남해팀은 스마트팜 창업 아이디어로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남해대학은 후속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점차 내려가 주말에는 진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는데요. 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는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하동과 산청, 함양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 또는 눈이 조금씩 내리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4도, 남해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제주도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시각은 밤 9시 30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3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